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네. B&B 강남 밝은 세상안과 이인식 원장입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백내장 수술했는데 생각보다 시력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꼭 수술을 했었어야만 하나?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시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좋은 시력인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면 그 시력이 평생을 그대로 가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살 때 시력이 가장 좋은 시력일까요? 보통은 한 20대, 30대 때 제일 좋은 시력을 가진다 그러죠. 그러면 시력이 어디까지 나오면 좋은 시력이, 1.0이면 좋은 시력일까요? 1.0이면 진짜 좋은 시력입니다. 가끔 1.5, 2.0 혹은 2.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초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시력은요, 진짜 눈의 구조가 좋으신 분, 축복받으신 분, 시신경도 좋으신 분.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왜곡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대, 20대의 각막, 저희가 각막 지용도를 찍어보면 사실은 아주 이쁩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각막이라면. 근데 50, 60이 넘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각막이 약간 쭈글쭈글해져 있다. 불규칙한 수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딱 보면은 규칙적인 패턴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을 한번 통과를 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력 떨어지는 이유는 그 밑에 수정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딱딱해지거나 뿌옇게 되거나, 이제 이게 백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 이 렌즈를 제거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시력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 렌즈를 좋은 렌즈로 갈더라도 이미 각막에서 생긴 수차 때문에 20대, 30대만큼의 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일 뒤에 있는 시신경, 신호를 받는 시신경의 기능도 중요하겠죠. 이 기능이 보통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떨어지기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전 같은 20대, 30대 때 봤던 그 밝은 초시력을 유지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좋은 시력이 안 나온다. 예, 첫 번째 원인은 그 좋은 시력의 개념이 바로 본인들이 20대, 30대 때 봤던 거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수술해서 20대,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시력이면 수술하고 나서 이게 좋은 시력이다, 잘 보인다 시력이냐, 통상적으로 저희가 1.0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술해서 1.0이 깨끗하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1.0의 시력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시는 분은 사실은 드뭅니다.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50대, 60대, 70대의 보통의 시력이 좋은 시력이라는 거는 0.6, 7, 8, 9 까지를 좋은 시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성검사 운전면허 가지신 분 보시잖아요. 1종, 2종이 다 다르긴 하지만 0.7, 5, 6, 7, 8, 9면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적성검사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 시력이면 밤에도 낮에도 운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라는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력, 그 나이대의 좋은 시력은 0.6, 7, 8, 9입니다. 예, 근데 기대치랑 조금 다르죠. 예.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청체를 넣었지만 이게 영원할까요? 80세, 90세까지 이 시력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백내장 수술 제거를 한 부분에도 후발 백내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한 번 더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발 백내장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레이저로 간단하게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거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청체를 넣는데 후발 백내장 하나도 안 생기고 평생을 갈 수 있다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젊어서 수술하면 후발 백내장이 조금 빨리 생기고요. 그리고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후발 백내장이 또 빨리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이유, 우리 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수정체는 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인공수정체의 수명은 보통 사람 수명보다는 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각막만 변하는 게 아니고 시신경이 조금 조금씩 변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소위 얘기하는 노인성 황반변성인데요. 노인성 황반변성은 대략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시력이 떨어져서 막 출혈도 생기고 시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습식 황반변성,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고요. 이제 건식 황반변성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신경에 기름이 낀다 그럴까요? 조금씩 기름이 축적이 되거든요. 이거는 병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뒤에 있는 망막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물론 수술이 잘 되고 자기한테 맞는 렌즈, 그래서 생활하기 편한 렌즈, 본인이 만족하는 시력을 갖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 시력에 대한 만족도를 수술 전, 후에 현실적으로 잘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수술하는 사람도 수술 받으시는 분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 이왕이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하는 게 다 누구나의 소망이긴 하지만 그 소망에는 언제나 한계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치를 잘 이해하고 사신다면은 아마 수술하고 나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시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어떻게 하면 좋은 시력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